대동맥 뭐죠? A. 코디 짜고 있는데 뭔가 이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안 돼. 잘라야 될 날이 너무 금방 온 것 같아. 오늘 잘라야겠죠? 예쁜 팬티. 제르는 오늘 입을 거고요. 밑배 언니 브이로그. 에서 보신 분 아시겠지만 3차로 저희 마켓 오픈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무채색 코디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무채색 코디 엄청 오랜만이죠? 반갑죠? 나이 맑아져가지고 얇은 옷으로 저 후드 니트 조끼랑 레이어드 해줄게요. 짠! 요 바지는 제 원픽인 바지인데 엄청 롱 와이드로 나온 바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미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입는 데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입고 나서는 엄청 유니크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바지입니다. 이 구멍들 안쪽으로 발이 막 삐져나오거든요? 이런 바지를 입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옆선을 따라서 발을 이렇게 넣어요. 포인 아시죠? 발레할 때. 이렇게 넣는 느낌? 저는 완전 로우로 입어줄게요. 이 뒷부분도 이렇게. 예쁘죠? 오늘따라 머리가 왜 이렇게 부시시하지? 오늘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얇은 니트 후드를 입어줄게요. 엄청 야들야들한 소재고 여름에 딱 통기성 좋게 입기 좋은 니트입니다. 은근한 디테일들 다 들어가 있고 저는 여기 아래에 뜨지 않고 입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펄럭펄럭한 느낌으로 입어주겠습니다. 학원 끝나고 오면 거의 100? 여러분 저 당마 샀어요. 그리고 제 첫 당마인데 하네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옆면이 너무 예쁘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첫 당마냐고 안 믿긴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한번 신어볼게요. 응? 양말이 구멍 뚫렸네. 신발 뒤에 바지를 살짝 넣어줘서 이렇게 신어줄게요. 당마 엄청 많이 그렇게 펴왔는지 모르겠는데? 무겁긴 한데 그냥 오늘 하루 시각을 포기할까 이렇게? 잠깐 잘 보이는데? 에이 덥다. 지금 벌써 너무 더워가지고 밑에를 그냥 이렇게 그리고 갈게요. 앞머리 앞머리 어떡해. 오늘 밤에 앞머리 잘라야겠다. 날씨 좋아. 맛있겠다.
무슨 말이야? 화이트 와인 즐거울 수 있는 오늘 마스카라 완전 잘 됐죠? 이랬는데 이렇게 입어줄 거고요. 오늘 좀 날씨 좋은 것 같아서 어제보다는 좀 얇게 입고 가려고요. 짠, 이렇게 민소매랑 크롭 셔츠랑 세트 제품인데 보이시나? 이 뒤에 이렇게 또 끈이 하나 있어서 허리선에 딱 잡아주는 그런 라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서 입으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입을 수 있는데 허리선 잡아주는 게 예쁘잖아요. 끝까지 하면 이렇게. 그리고 셔츠 위에 그냥 걸쳐주고 이런 느낌? 긴 기장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나왔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장거도 예쁜 것 같은데 더우니까 스타킹을 신어줘야겠어요. 무신사 양말 진짜 도톰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칼발은 엄지 빵꾸가 장발이기 때문에 두꺼운 거 신어줘야 돼. 허리 딱 잡아주는 셔츠에 이렇게 완전 A라인으로 떨어지는 바지 입어주니까 라인이 살죠? 그리고 가방은 그냥 작은 거. 이 상의가 제가 지금 허리를 쫙 졸라매서 그렇지 폼이 커서 편하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자. 주머니가 없어서 바지에 휴대폰을 부츠에 넣었어요. 날씨 좋다. 얼마 만이야? 어떻게든 밟고 달라고.
아빠 카메라 의식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벅벅 긁어대? 얘들아 무슨 일 있니? 어머 어머 왜 여기저기 벅벅 긁고 있어? 어우 싸운다 싸운다. 절대 안 먹는다. 오늘 입을 룩이고 오늘은 좀 사이버코어한 느낌으로 입어볼게요. 일단 셔츠부터. 이제 슬슬 반팔 아니면 엄청 얇은 긴팔을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이 치마 바지인데 엄청 오묘하고 라인이 진짜 예뻐요. 여기 옆지퍼가 있어서 이 라인을 진짜 딱 잡아주는 느낌? 예쁘죠? 이런 바지에 이렇게 랩스커트로 위에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치마가 있어. 이렇게 여기 단추 두 개 썼어요. 여기다가 이 언발 니트 입어줄 거예요. 이렇게 입는 건데 숄더 부분이랑 앞에 가슴 부분이 포인트 되는. 근데 이걸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약간 이렇게 가슴이 보이고 좀 민소매가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는 분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예 내려서 입어도 되고 저처럼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입어도 되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풀까? 이렇게 깃을 크게 활용하고 이렇게 포인트. 그리고 아예 반팔은 조금 추울 수도 있으니까 워머를 해줄게요. 이게 살짝 긴 느낌이긴 한데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 이렇게. 언니가 빌려준 목걸이로 포인트 해줄게요. 몇 시야? 오후 1시 신사분입니다. 짜잔. 그리고 가방. 짠. 아, 더워. 삼각대랑 이 가방 이렇게밖에 안 챙기지만 가방은 됐다 큰데. 갑시다. 고! 솥밥 먹으러 왔어요. 와우.
어린이날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그냥 캐주얼하게 입어줄 거고, 청수에서 저번에 제가 올렸던 쇼츠 브랜드 아시죠? 그 브랜드에서 팝업 여셨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주얼리 구경하러 가보려고요. 이제 살짝 갈색이 도는 워싱의 블랙 진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걸쳐. 아, 오늘 밖에 뭐 공사하나 봐. 되게 시끄럽네. 그리고 간단하게 백팩. 왠지 아디다스에 아디다스 신기 싫어서 나이키 신는 이상한 신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얼리 보러 왔어요. 찌그러졌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미도리? 이쁘다. 오늘 입을 거고, 약간 페미닌의 스포티함을 조금 섞어서 입어볼 거예요. 그래서 재질도 약간 이렇게 셔링 들어간 느낌이랑 운동복에 쓸 법한 그런 원단의 스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한 게 이게 완전 연 카키고 이게 라이트 그레이인데 둘 중에 어떤 걸 입을지가 고민 중이에요. 둘 다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이런 느낌이랑 이런 느낌. 뭔가 깔끔하게 아예 그레이 톤으로 가고 가방을 카키 톤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프 숄더. 셔링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라인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는 오프 숄더인데요. 이제 입을 탑에 살짝 가려지게 입을게요. 안 돼! 뭐야? 그 위에다가 이 탑. 신축성 좋네. 이거 위에 상의 되게 이 주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예뻐요. 언니한테 빌렸어요. 약간 이런 스카프도 있는데 아닌 걸 알면서도 해보고 싶은 이 마음. 어? 이건 귀여운데? 이것도 언니가 빌려줬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너무 찌릿한 거 알지? 조금만 보이지? 가자.